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두 번째 시간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할 텐데요. 먼저 수익률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요. 자, 30승 4패인데요. 115% 정도 수익 나고 있습니다. 1150만 정도 수익 나고 있는데 비중을 확 줄여서 무리한 베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분봉 매매 하는 이유는 1봉 그 다음에 분봉 30분봉 5분봉 1분봉인데요 1봉상으로 보면 큰 흐름 밖에 알 수 없는데 세부적으로 매매할 때는 분봉에 더 짧은 분봉으로 판단을 한다면 세부적인 매매 타이밍 잡기가 좋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강하게 또 반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 추세고요. 64.74 권역이 저항 권역이고 자 여기 돌파하다가 대밀린 권역을 다시 뛰어넘었기 때문에 64.31 정도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밑으로 처진다면 길게는 여기까지 63.65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타이밍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매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62.38에서 63.65 같으면 대략 한 지금 몇 틱입니까? 130틱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130틱 더하게 되면 64.65 권역. 65 권역이 여기 인근이거든요. 여기에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이 아니라 말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표현을. 목표치 인근이에요. 목표치. 여기, 여기. 목표치 인근까지 쉼없이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조정 권역이 임박했는데 그렇다고 밑으로 조정받는다고 미리 예측하고 매도를 때리기도 부담스럽고요. 매수하기에는 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강한 상승세가 시현됐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섣부르게 하방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와, 오늘도 좀 만만치 않겠는데요. 만만한 적 없어요, 거의. 자, 선물이라 해서 다를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주식 투자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거 뭡니까? 공매도 있죠. 공매도. 먼저 매도하고 환매수 사넣어서 마무리하는 그 공매도의 상황과 같은 매도를 먼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만기가 있다는 거. 이 크루드 오일은 만기가 한 달입니다. 만기까지 전 들고 가는 건 아니고요. 당일 당일 매매하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야, 그래서 지금 좀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긴 한데요. 20일도 다시 돌파하거든요.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주식 하니까 나 이거 별로 관심 없어 하지 마시고 어디서 매매 포인트를 잡는지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일단 치고 가려는 조짐인데 여기 더 치고 가잖아, 그죠? 야, 참 애매해요. 스트레이트로 쉼없이 올라왔거든요. 그 뭐가 문제다? 지금 걱정한 게 뭡니까? 추세는 확인이 됐어요. 상승 추세. 당일도 장대 양봉으로 20일까지 돌파하고
장대 연봉을 꼬꾸라졌으면 밑에 추가 하락해야 되는데 추세선 딱 하단입니다. 이 지지저항이거든요. 여기 하단 부위를 연결하면 고점, 갱신하는 고점들을 이렇게 딱 이으면 저점이라 해야 되겠죠. 높여가는 저점들을 이어나가면 상승 추세선이거든요. 그와 나란한 각도로 위치했던 고점들을 연결하면 이러한 채널로 움직이는 겁니다. 채널 하단은 지지의 역할하고 채널 상단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강한 음봉 다음에 추가로 하락해야 되는데 대번 들어올립니다. 이러면 여기를 지지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추가 상승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분봉으로 보니까 이격이 커요. 여기 그죠? 이격이 크지 않습니까? 밀리면 제법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권역이다. 이만큼 있다. 그래서 그게 주저된다. 그렇다고 밑으로 쉽게 하방도 때리기도 부담스럽다. 일단 그래서 지금 좀 지켜보겠습니다.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요. 일단 조금 쳐다보겠습니다. 달라들었다 큰일 나요. 자, 계신 분들 1번 눌러보십시오. 다 나가셨어. 여섯 분 빼고. 이게 공부해 볼 만한 충분한 내용이고 상당히 고급 테크닉을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는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응이 별로 없어요. 네, 이제 방금 시작했습니다. 일단 얼만큼 왔다. 얼만큼 왔으니까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손절 위로 치고 가면 손절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첫 번째 강하게 유지되려면 64.47 여기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 노리고 그냥 일단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이거 뭐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는 아모레퍼스픽하고 약간 비슷하잖아. 그죠? 봉의 크기는 좀 달랐습니다만 240일 하나 남겨놓고 다 돌려냈고 이격 크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여기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려버리니까 자꾸 밀리죠. 이격이 커서 그런 겁니다. 일단 하방으로 한번 배팅해 봅니다. 위로 치고 가면 손절할 겁니다.
63.65, 63.44에서 지금 64.73 같으면 1포인트가 넘게 올랐는데 그래도 가려고 바짝바짝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원웨이라 그러거든요. 한쪽으로 그냥 쫙 당기는 거예요. 여기가 일단 저항권이긴 한데 초장부터 잘하면 깨지면서 시작하겠네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배팅 금액도 확 낮췄습니다. 일부러 확 낮추고 물량 많이 안 실을 거예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곧 보너스 나옴. 알겠습니다. 야,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거 많이 왔다 싶은데도 그죠? 더 가기 때문에 이거 풋 밑으로 조정받으면 조정받는건데 빨리 들어갔어요. 이거 손절당하겠다 한거 보니까. 요새 창욱이가 바쁜가? 창욱이가 잘 안 들어오네 요새. 요새 이거 장난 아니에요. 해외 선물 장난 아니기 때문에 털어먹고 쫑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창욱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창욱이는 모의로 연습하고 있고 제가 좀 챙겨주는 그죠? 우리 무료방 회원인데 제가 워낙 크게 해봤기 때문에 하루에 2천만원 왔다갔다 한 적이 많았거든요.
정신병자 안 되겠습니까? 하루에 2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 20개약 했거든, 20개약. 10개약 해도 막 4,500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개약 하면 돈 천만 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참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해봤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잘 버티는 축에 속하는데, 그래도 긴장감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한 방에 끝장나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까불고 깜짝대면 한 방에 끝장납니다. 야, 이게 더 쭈글로 폼 잡고 있네. 아,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그 레이아님 출장 가신다 했잖아요. 호주머니에 넣는 포켓 와이파이 있을걸요 아마?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동 중에 예를 들어 차 안에 이럴 때 시간 되면 수시로 카톡도 체크하시고 하면 아마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하루에 만원인가? 하루에 만원인가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십시오. 지금 돈을 얼마 갖고 계신데 그거 고려하셔야 돼요. 와이파이 터지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잘 체크하십시오. 그래 해야 돼요. 자동 로밍은 돼 있는데 요금 과금 관계가, 그러니까 하루에 만원인가 아니면 포켓 와이파이 들고 댕기면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포켓 와이파이 그거 참고해 보십시오.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시원찮네요. 큰일 났네. 위로 가네 이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 지수가 조정권이었어요. 근데 연말에 가족들하고 중국에 여행 갔습니다. 그때 ELW 한참 할 때거든요. ELW 푸스에다가 그냥 한 3천만 원 질러놓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딱 타는 순간 딱 보니까 보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한번 체크해봤는데, 야, 그거는 이제 주식이 아니고 주식 워런트니까, 옵션하고 비슷한 종류니까 워낙 등락 심하거든요. 자, 그거를 그냥 3천만 원 지르고 간 저도 제정신은 아니죠. 옵션을 3천만 원 지른다는 건 상당히 많이 지르는 거거든요. 물론 ELW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3천만원 종이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행 실컷 갔다 와가지고 한 반토막 나 있었습니다. 모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험 3천만원 그냥 마음 편하게 지르려면 한 6억? 10억 들고 3천만원 하면 5% 정도 빼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뭐 편안하게 그냥 질러버리고 가야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쉽게는 못 가고 있죠, 그죠? 쉽게는 못 가.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화요일이죠. 아, 깜짝 놀랐어. 왜냐면 수요일 날은 이거 그거 하거든요. 재고량 발표합니다. 재고량 발표하거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 화요일 날은 거의 안 합니다. 수요일 아니면 하루 지난 목요일하고 그래요. 내일 11시 합니다. 11시 반에. 그러니까 오늘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 보면. 그렇죠. 재고량 많으면 밑으로 폭락. 재고량 없다 이러면 위로 올라가고 막 그래요. 난 한 번도 못 봤죠. 가능하면 안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특급 열차를 한번 보게 되십니다. 진짜 흔들림 심해요. 못 봤죠? 근데 가장 근래에는 3번 정도가 3번 다 성공했어요.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자, 지금도 잘하면 성공할 것 같아. 힘이 떨어졌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장대 양봉을 띄웠어요. 거래량도 참고해야 돼. 참고. 고점 부위로 가면서 거래량 자꾸 줄고 있죠. 이러면 못 가요. 가기 힘들어요. 일단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빵 뛰었으면 거래량 쫙쫙쫙 실리면서 거래량 빡빡빡 터지면서 이렇게 여기 그죠? 위로 세게 치고 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비실비실비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4,7까지. 그러면 가볍게 1당 딱 챙기고 끝장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이제 욕심 안 부려요. 진짜.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럼 밑에서 팔아먹은 거 어떻게 한다? 또 산다. 접수됐습니다. 올라온 거 여기 그죠? 여기 올라온 거 또 때려요. 이렇게 네 개 팔아먹었죠? 두 개만 더 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마 세게 가기 힘들 거예요. 여기 이제 올 만큼 왔어요. 여기 동그라 딱 치놨지 않습니까? 또 빠지죠 일단. 여기 딱 체결되고 딱 빠지면 먹은 거 챙겨놓고 또 먹는 건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한 끗 차이로 시체결 안 되고 내려가 버리네. 아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잡아내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그죠? 와, 더 올라갈 것 같다. 대박. 다 던지고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챙겨놓은 거, 챙겨 먹은 거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다음번이 고민이에요. 다음번이. 여기 왔을 때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이에요. 상방으로 노릴지 상방으로 안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패스하고 다시 깨질 때 자, 그래 버리면 역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애매해요. 지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힘 떨어진 거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잘못 들어가면 물려요. 밑으로 확 쳐집니다. 잘못하면 뭐라고요? 여기 이격, 이격 억수로 크잖아. 이격, 그죠? 와.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엄청 먹었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딴 게 아니라. 다섯 개씩 질렀어요. 다섯 개씩 어저께. 그러면 총 비중이 10개 같으면 한 티에 10만원, 10만원, 100만원 왔다 갔다 하니 우습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한 20티까지면 200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 수시로 나오거든요. 야, 이게 들어갔어야 되긴 되는 건데. 여기까지, 그죠? 딱 올 수 있는 건데. 무리하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무리하게 해가지고, 많이 벌어도 좋긴 한데, 그냥 안 깨지고 잘 가는 게 더 좋아요. 야, 이거, 아유, 아까워라. 아, 두 번째 재매수 그게 딱 7.2에서 딱 재매수 되고 쫙 내려왔으면 베리쿠시인데 그게 안 돼. 아, 짜증나.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스캘핑 한번 해보는데요. 밑으로 쳐지면 일단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고 파다닥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일단 체결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뭐 여기 저항권을 돌파했으니까 강하게 양봉으로 여기는 한번 지지 안 하겠냐. 한번 살짝 올라가면 체결이거든. 한번 팅 하고 올라가면 체결입니다. 그럼 10만 또 챙기면 됩니다. 10한 3만원 챙기겠네. 저도 만약에 방송을 해도 계약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려야지. 뭐 10개 들어가고 이러면 저도 상당히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숨기고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간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 계약수 확 줄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참 이거
진짜 배워놓으면 좋은 건데. 아이고, 밑으로 깨진다, 야. 이거 강의만 돈 내고 들어도, 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은요, 그죠? 우리 팀원들한테 돈 받겠다 생각 1도 없습니다만, 우리 팀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오픈해놨는데, 그죠? 이거 한 달에 제법 주고 들어야 돼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잘. 초졌네요.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밀리면 2류까지도 밀린단 말이죠. 좀 크게 밀리는 거거든. 2류이면 27틱. 27틱이면 먹은 거다 토하는데. 빠꾸인데, 빠꾸. 아, 여기 위에서 그냥 쫙 들어가는 게 진짜 대박인 건데. 이거 밑, 여기 퍼펙트하게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건드니까, 그죠? 들고 가지를 못해. 빠꾸로 들어가가지고, 그죠? 빠꾸로 들어가가지고, 시지권에서 들어갈 만한 자리인데, 일단 추가로 더 밀렸습니다. 지금 주가 매수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세게 밀려가지고 지금 쉽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할 만한 권력이기도 한데, 부담돼요. 반갑습니다. 용진님은 한 번씩 방송 들어오셨던 분 아닌가요? 어이, 다 토해내고 있네. 아, 자, 추가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여기 지지권. 여기. 그죠? 반등 넣으면 다행인데. 더 쳐지면 좀 그래요. 거시기 합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네, 한 번씩 그렇게 글 남겨주시고 하시면 방송 참여 많이 하시고 하면 나중에 무료 채팅방도 초대하고 할게요. 아, 심상치 않네. 결국은 이격 좁히로 가잖아요. 원래 처음 생각한 게 맞아요. 뭐 이게 끝내주기 더 간다기보다 여기 박스권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크게 처진다에 일단 생각한 게 맞긴 맞았네. 여기 26 깨고 내려가면 손절할게요. 비중 줄여야 됩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48까지는 갈 수 있어 보여요. 일단 48 걸어놓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 매도 주문이 접수됐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잘 버티네. 최고점에서 몇 때린 거잖아. 그래서 쫙 들어가야 되는 건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떠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가 하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리바운드 한번 넣어다 20일인 건 가는 넘어가는 척 하든지 아니면 못 넘어가고 헤딩하고 내려오면서 결국 여기 박스권 지지 못하고 팍 깨지면서 깨짐 깨지지 한 번에 다이렉트 안 깨져요. 여기 올라가죠. 그게 대부분 그래요. 그 어떻게 아는데 워낙 많이 봐서 안다고. 워낙 많이 봐서. 그렇죠? 여기 올라가면 여기 딱 여기 일단 한번 노려볼 수 있어. 일단 뺍니다. 취소 주문이 강하기 접수됐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죠? 60일도 있어요. 강하게 올랐어요. 20일 타고 쫙 갔는데 푹 깬다. 그럴 수도 있는데 비교적 아까 말했던 행태로 움직이는 게 확률이 높아요. 그럼 반동 넣을 때 빠져놓습니다. 조금만 더 치고 가지. 아씨, 다시 밀려. 밀려 곤란한데. 여기 깨지면 큰일 나요. 여기 깨지면 작살 납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쫄았어요. 뭐 많이 보는 거 중요 안 합니다. 잘 빠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음봉으로 크게 밀렸기 때문에 여기 20일간 튕길 가능성 좀 있어요. 타다닥 타닥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대놔야 돼요. 일단 야, 한번 치주라. 애먹이네 진짜. 새로운 유료 회원분 한 분 또 가입하셨네요. 잠깐 이것만 정리하고 제가 짜증나네 이거. 한 번만 딱 치우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치우고 가주네. 야, 참. 힘내라 조금만. 조금만 한마 다 치고 가자. 한만 야 쫄깃쫄깃하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일단 두 개 선절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 취소 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일단 보는 거 다 토해내고 매도 전환했습니다. 일단 매도 전환 성공한 것 같고요. 또 처지냐?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서 잘 끌고 왔으면 좋았을 거, 그죠?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위로 더 이상 강하게 가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장대 음봉으로 밀리고 있어요. 올라오면 매도 접근합니다. 올라오면 여기 지지권인데 깨졌어요. 그러니까 미련 안 부리고 바로 그냥 손절했습니다. 손절 잘해야 돼요. 손절 잘하죠. 요새 손절 잘합니다. 올라오면 매도 때릴랍니다. 이거 추가 상승하기 힘들어요. 보니까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깼다 이러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위태위태합니다. 확 무너집니다. 이거 원래 푸시 하락이 원래 무너질 때 세게 무너져요. 그래서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손절 안 했으면 어떻게 되죠? 손절 안 하고 미련 삐삐 뿌리면 그냥 먹은 거 다 토하고 마이너스고 지지부진하는데 아까 먹은 거 토해내고 제로 왔는데 다시 아까 먹은 거 비슷한 건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냥 손절 과감하게 푹푹 해야 돼요. 아, 한 개는 더 들어가 봅니다. 이 밑으로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매도 때립니다. 계속 이제 매도예요. 당분간 여기 인근이나 여기 정도 확 밀리기 전까지는 매도입니다. 매도 조정권이에요. 조정권 30분봉 장대음봉 한방으로 그냥 추세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항이란게 맞았어. 그러니까 그죠? 맞았으면 좀 잘하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무슨 토끼도 아니고 잽싸게 팔아먹어가지고 진짜. 아유, 워낙 많이 당해봐서 그래요. 워낙 많이 당해봐서 금방 불어서 났다가 팍 들어올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들고 가기 부담스러워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야, 이번에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이게 자, 잘 제가 수행을 해내잖아요. 닥터K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죠? 닥터K 셀트리온 때문에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제법 정확하게 다 제가 매수 포인트 많이 매도 포인트 많이 잡아 드렸거든요. 이게 더 퍼펙트해진다 그러면 장난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쳐지는데 아 쫓아가야 돼 말아. 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깨짐 07까지도 밀립니다. 반등하면 35까지 올라오면 더 때립니다. 물량 더 추가. 그리고 단가 적절하게 조절. 지금 추가로 더 쫓아 안 갈랍니다. 두 개만 합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셀트리온에 우리 명운이 걸렸어요. 제가 셀트리온 회사 한번 찾아가 보든지 해야 되겠어. 농담 아니고. 그죠? 가본들 뭐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만. 주담을 한번 만나고 오든지. 나 닥터K라고 하는데요. 혹시 몰라요? 이러면서. 모르겠는데요? 이러겠지. 알 수도 있어요. 유튜브 검색하면 닥터K, 셀트리온 제법 상위에 나옵니다. 이거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사 팔아 했는데 쫙쫙쫙 떨어진다 이러면 소문나가지고 그죠? 이야 난리 아닌데 있는 분이나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또 씨 비실비실대 이거. 아 진짜 쏟아진다. 예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그걸 못 참네. 아, 참아야 되는데. 아, 맨 마지막 좀 아쉽습니다. 아. 그러나 반등하면 또 매도 때립니다. 반등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릴 거예요.
물량 작게 하니까 훨씬 편하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계약 10계약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먹을 땐 많이 먹어서 좋긴 한데 까질 땐 그죠? 아, 여기서 여기 정도 올라와야 2, 4, 3, 5 정도 올라와야 제가 유리합니다. 여기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부담스러워요. 쫙 빠졌죠. 반등 한번 넣거든요. 반등 권역 아닙니까? 딱 수도했어요 일단. 그죠? 거의 정확하게 수도했어. 거의 정확하게. 더 치고 내려온다? 더 치고 내려오면 콜 상방으로 이제 노려봅니다. 조정 좀 받았으니까 지지권 오니까. 자, 피보나치 여기서 여기까지. 야, 이런 고급 그죠? 618 지점 지금 50% 지점 왔는데 618 지점까지 정도 50에서 618 지점에서는 매수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반등 넣을 수 있는 권력이 있거든요. 그죠? 쉽게 여기 상황을 딱 보고 음봉 대박 깨지는데 들어가면 된다 안된다? 안돼. 적어도 아래꼬리 막 달고 이런 상황 넣고 양봉 비실비실 하다가 양봉 넣고 할때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 전에 지지권에서 한번 딱 수도하네.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거든. 여기를 한번 지지하네. 그죠? 해외 선물 라이벌들이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던데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 오, 좀 하는데. 참. 터지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여기를 뚫고 내려올 걸 기대하고 일단 조금 쫓아갔어요, 이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일당 50만원 했기 때문에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만합니다, 이제. 50만 9천원 일당 했기 때문에 내일 일정도 있고, 그죠? 일당 했으니까 고마합니다. 형들 열받을 것 같은데. 자, 손절 한번 했어요. 손절을 하고 바로 만회합니다. 그러니까 손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손절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거 좋네요. 그냥 서너 개로 그냥 강의에 더 집중하면서 적당히 쫄깃쫄깃. 이게 좋네요.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같은 오늘 화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종목 상담도 열심히 했고요. 또 실전 매매 해서 일당 또 자,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레이안님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그죠? 꾸준하게 매매 포인트 짚어드리고 어떻게 잘 해나가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분봉 매매 강의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 40분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 40분 8시 40분 뭐다? 닥터케이 타임, 그죠? 8시 40분에는 한 번씩 고정적이지 않더라도 야간에도 시간 되고 하는 한 많이 방송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 안으로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입니다.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같이 하실 분들 오늘 또 새로운 식구 한 분 오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자, 즐거운 휴일 내일 맞이하시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이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